대해서도 그렇지만 가장 경북교육청이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경주 지역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인성교육이었습니다.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물론 인성교육 파트너로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. 우리 학부모 교육할 때 인성교육 파트너가 우리 부모님인데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이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1년 한 번 정도라도 한 시간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. 저는 20세기 엄마고 아이들 21세기 아이들인데 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. 아니 되겠다. 좀 뭔가를 배워야겠다. 아이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해야겠다 생각으로 많이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해왔고요.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 정책을 소개하고 내년에는 미래 학부모 아카데미와 찾아가는 시 콘서트 등 미래 세대와 학부모를 위한 인성 중심의 인문학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학교에서 열리던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포항과 안동, 구미, 경산 등 4개 권역에 행복학교 거점 지원센터를 구축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. 원래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이 행복학교 거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포항, 안동, 구미, 경산. 경북은 넓어서 한 군데 둘 수가 없어 권역별 둡니다. 두는데 전화하면 됩니다. 여기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요 지원센터에 교육청 내에 있기 때문에 전화하면 거기에 변호사, 상담사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전화하면 학교 와서 찾아와서 상담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. 경주 지역 교육 현안인 고등학교 평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. 지금도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평준화를 통해 억지 배정을 할 필요는 없다며 전문적인 교육자로서 판단할 때 아직까지는 평준화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. 근데 이제 이랬을 때